누구보다 가까웠던 원용은 박창신, 이종원 세 친구는 100년 전 오늘 남몰래 교실에 모였다. 거사일로 잡은 그날을 며칠 앞두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나라가 없다면 어떤 꿈도 희망도 품을 수 없다는 것. 새 친구의 굳은 결심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교생이 만세운동에 동참하게 된 데에는 최고학년 급장이자 학교의 대장이었던 이종원 선생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그의 가슴도 그날을 향해 들끓고 있었다. 아, 그러면 요 집이... 네, 저희 시할아버님이 태어나셔서 여기 자라시고 기거하신 곳이세요. 오래된 집이죠. 저희 종갓집인데 지금 사용을 안 해서 그러면 이 집에서 태어나서 네네. 여기서 학교도 다니셨던 거군요. 그 네네, 그때 면천으로 학교도 다니시고 여기서 이제 학교 다니시고 퇴직 후에는 고향에 내려오셔서 글도 많이 쓰시고 네. 말년도 여기서 보내셨고. 네, 말년도 여기서 보내셨고. 네. 청심고지. 생가에 걸린 글귀처럼 이종원 선생은 맑은 마음과 높은 뜻을 품고 살았다. 대대로 학문이 높은 집안이었고 스스로도 뛰어난 서예가였던 그는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어렵게 사범대학을 나왔고 일제 강점기부터 교편을 잡아 후학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시할아버지의 말년을 모셨다는 손자 며느리가 꺼내놓는 선생의 유품. 살아생전 소중히 간직했다는 이 유품은 일제의 검열 대상이었던 저왕 시인의 시집과 조선어학회에서 발간한 표준어 사전이다. 선생은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자 반드시 해야 했던 소명으로 여겼다. 우리 것을 없애면서도 제자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할아버님이 조선어학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비록 학생 가르치지만 우리나라의 말과 이런 것들, 정서라든가 의식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아마 저런 책을 몰래 간직하고 계셨지 않았나. 손자 며느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유품. 이거는 예, 이거는 그 당시에 만주 극동 육상대에서 저희 할아버님 금메달 따신 거예요. 그때 그때는 진짜 어려운 메달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 이종원 선생이 고등 보통학교 시절 만주 극동 올림픽에서 받은 금메달이다. 임종 전까지도 올림픽 경기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니네는 모를 거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고 가서 운동을 하면서 거기 금메달 딴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를 거다 항상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멀리 미국에 막 가시고. 모두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의 마음과 두 다리는 민족을 위해서만 뛰었다. 자신이 승리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가슴에 달린 일장기는 그의 마음을 짓눌렀으리라.
이종원 선생의 고등학교 육상부 후배인 손기정 선생. 그 슬픈 시상식을 이종원 선생도 경험했기에 가슴속에 품은 태극기는 남다른 의미였을 것이다. 군, 땅을 의미해요. 빨간색이? 양. 파란색이? 을. 불. 또? 용암. 이렇게 시작하세요. 지금은 미술 시간. 오늘은 태극기를 그리기로 했어요. 사실 태극기를 많이 봤지만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그리는 법을 알려주셔서 재밌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조용한 친구들이 아닌데 태극기를 그린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숙연해지나 봐요.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은 태극기를 그리면 안 됐다고. 그때 태극기를 그리면 감옥에 잡혀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그렸대요. 만약 저도 그래야 했다면 얼마나 슬플지 정말이지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몰래 숨어서 태극기를 그리던 우리 선배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원용은 선생은 100년 전 오늘 남몰래 집에서 태극기를 그렸다. 논파라 마련해준 집안의 돈을 가져다 시장에서 광목과 물감을 샀다고 한다. 그토록 그려보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태극기가 그의 손길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분명히 우리의 독립을 꿈꾸면서 붓질 하나하나에 힘을 주었을 것이다. 면천 온누리에 태극기를 휘날릴 생각에 벅찬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렸을 것이다. 가장 즐거운 점심시간이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반찬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욱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주세요. 어? 조금만 주세요. 아, 이거 다 못 먹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김치를 좋아하지 않아요. 냄새 때문에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는 반찬이 김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돈가스, 햄, 계란 같은 걸 좋아해요.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걸 잘 알지만 쉽게 되지 않네요. 애들 요즘 김치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주면은 빼달라고 하고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먹고요. 그러네요. 잘 먹는 애들도 있긴 있죠. 네, 더 달라는 애들 있는데 간간이 그렇고 주로 안 먹는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의 점심시간은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즐거웠을까요? 김치에 우리 마늘파를 넣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한 거니? 마늘 냄새라고 하지 않고 조선놈이 냄새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냄새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그놈들 외놈들 그거예요.
들었더니 조선 진놈 여행 왔으며 조선 놈의 냄새가 났다. 이게 어디서 나느냐? 그 도시락이 이렇게 쌓여야지. 치워줬다면 가도 버리고 와. 냄새가 묻겠냐. 100년 전 조선의 학생들은 끔찍한 차별과 냉대를 받아야 했다. 일본인 아이들뿐 아니라 칼을 찬 선생님도 조선의 김치 냄새를 멸시했다. 조선 사람이 김치를 먹는다는 게 놀림거리요 죄가 되던 시절이었다. 친구들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우리말과 신나는 음률이 어우러지는 동요를 부르다 보면 신이 나서 자꾸만 더 크게 부르게 되네요. 100년 전 선배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무리 일제강점기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니까 동요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당시에 노래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노래 많이 알죠. 더군다나 전부 군가예요. 그때 노래가 가르치는 노래가. 초등학교 때도? 그러면요. 그때 구루소도 이사 마시고 지껏때 고니요 대대가라와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한번 군인으로다가 소집당해서 간 이상에는 내가 처자가 두려울 거냐 내가 내 몸이 이 목숨이 두려울 거냐 나는 천황 폐하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친다. 말할 게 없어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본 노래와 군가를 배워왔던 상황에서 100년 전 오늘 그들에게 가슴 벅찬 노래 한 곡이 다가왔다. 지금은 노랫말만 전해지는 독립의 노래. 그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